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캔 시스템은 차량용 통신 계측기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전문업체 회사입니다. 이번 인턴십 제도를 통해 인턴 중인 컴퓨터공학과 학생은 전공을 살려 6월 말부터 두 달간 인턴직을 수행했습니다. 보안이 철저한 이 회사는 2001년 회사를 설립, 현대자동차, 삼성전자,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있습니다. 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. 저희 캔 시스템은요,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, 자동차의 전장 부품, 기타 일반 산업용 제품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장비를 설계, 제작, 개발, 설치까지 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. 엔진 관련 센서인 ECU 측정 장비를 제작하고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인 캔 시스템과 린을 취급하는 회사로 전체적인 자동차 통신에 관련한 제품들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. 인턴십 중인 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재학생은 본인의 전공을 살린 인턴십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 인턴십 생활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어요? 제가 생각했던 목표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.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거를 회사에서 보충적으로 더 교육받고 이제 전공에 대한 확실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, 링크 사업을 통해 더 확대된 인턴십 제도는 학생들이 전공을 살린 취업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제도입니다.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.